만약에 팬이잖아.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좋아했을 거고 나랑 똑같은 전제로 시작했는데 나는 망한 사랑인 거고. 아, 뭘 망해. 아니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가 최애인 3년차 시즈니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T 지성이가 최애인 1년차 새내기 팬입니다. 최애가 팬이랑 연애하기 대 최애가 연예인이랑 연애하기인데요.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연예인이 연예인이랑 열애설이 나면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요. 뉴스에도 뜨고 디스패치에도 1월 1일 기사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돼. 내 최애가 팬이랑 연애하면은 그래도 좀 비밀스럽게 연애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내 귀에 들어오는 일이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연예인이랑 연애하면 1월 1일에 디스패치에 뜨잖아요. 팬이랑 연애하면 실시간으로 디스패치에 떠요. 온갖 연애 프로에서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커플 방송 취재 얼마나 탐이나요? 연예인이랑 연예인끼리 사귀는 거 너무 많았어서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팬이랑 연애해서 만약에 막 언론에 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솔직히 끼리끼리 만난다잖아요. 저는 연예인끼리 만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돼. 그냥 기사 뜨면 아 그래 만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팬이잖아.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좋아했을 거고 나랑 똑같은 전제로 시작했는데 나는 망한 사랑인 거고. 아 뭘 망해. 아니 이게 걘 성공한 사랑이다 이거지. 이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연애를 한다고 했잖아.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이 내가 될 수도 있어. 아 말이 안 되잖아. 너무 펼쳐놓고 기다리란 근데 말이야. 근데 너 지금 9to6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잖아. 근데 연예인이랑 연애하는 팬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걔를 만나겠지. 나는 안 되고 그 팬은 될 것이다? 걔는 어쨌든 뭔가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우리랑 다르다고. 다른 팬이랑 연애한다고? 아니야 나는 그때 팬이랑 연애한다고 해서 어?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무의미하다. 아 근데 연예인이 진짜. 연예인이랑 만나면은 뭔가 나랑 잘 될 확률이 1% 미만이라면 그래도 연예인이 팬이랑 만나면은 다른 팬이 나랑 만날 확률도 한 2%까지 올라가진 않을까 하는 그 약간의 기대감? 그러니까 확률 싸움을 하겠다? 확률 싸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잡고 들어가야 하는 전제가 아, 오케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을 만난다? 어디까지가 우리랑 똑같은 전제죠? 그러면은 진짜 나랑 막 똑같은 팬이야. 그럼 더 박탈감이 느끼지. 어째서 쟤는 됐지? 나랑 똑같은데? 나랑 같이 팬, 콘서트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자리에 앉았어. 막 좋은 자리도 아니었는데 조금 뒤쪽이었어 심지어. 아 디테일하다. 그러면은 조금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어봐야지. 아? 살짝 떠봐. 아니 어떻게 떠봐. 나도 떠봐. 너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예. 예. 그래 이게 맞다니까. 많이 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최고로 행복하되 가급적 혼자 계셨으면 좋겠다. 네, 제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냥 그래도 베스트는 혼자 지내는 게 아닐까. 우리 NCT 마크 실력이 아주 출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캔디로 다시 컴백을 했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는 정말 최애랑 관련 없고 진짜 가상의 인물을 상상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